사실 게임 중독이냐 아니냐 이렇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못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예. 반응이거든요. 딸은 뭐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여요? 게임 중에 했었던 욕도 있지만 그 욕이 이제 우리 가족한테도 오니까 아빠한테도 우리, 혹시? 예, 저한테도 한 번 아~ 욕을 먹은 적 있죠. 오, 지금 그 옆에 다 인정해. 맞아, 나 욕해. 다 인정해. 핸드폰 게임할 때 제가 뺏으면 아, 신경 쓰지 마. 신발끈 뭐 이렇게 하는 거죠. 신발끈 뭐 이렇게 하는 거죠. 아, 어? 아빠한테? 아이고. 아니. 믿기지가 않아. 야, 이거는 절대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? 충격 많이 받았어요. 야, 이거는 진짜 가만 안 있을 일 아닌가요? 예, 글쎄 뭐 요즘 애들 뭐 욕 많이 하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어? 그, 아빠도 같이 하고 싸우셔야죠. 그때. 예. 여러 번 들으니까 또 적응되더라고요. 아버님. 여러 번 들으니까 또 적응되더라고요. 아버님. 여러 번 들어요? 여러 번을 들었다고요? 아니, 저러다 말겠지. 아이가 원래 그렇게 하는 아이가 아니고 게임하면서 변한 거죠. 그러니까 거잖아. 게임 때문에 이렇게 네. 된 건데. 네. 맞아요. 얘도 모르면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가 보다 그냥 허허 웃으면서 하죠.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. 진짜 안 먹어. 아빠도 진짜 게임 중독이거든요. 거의 반 중독. 3, 4시간 기본으로 하고 주말에는 아빠들이 용건이 3, 4시간은 진짜 많은 건데 그리고 그냥 대여섯 시간씩 하고 주말에 용건 없으면 그리고 양쪽 옆에서 따로 게임 기르는 게 아빠는 TV 보고 하시고 딸은 컴퓨터로 하고 아, 게임방이네 집이 엄마는 뭐라고 안 그래요? 아니, 엄마는 제가 약간 체념? 체념 호객구나 아이가 막 부모의 거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, 맞아요 네. 그 아빠가 좀 노력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? 본보기로? 애들 앞에서 뭐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. 제가 끊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니네들을 위해서 내가 못한다 그런 약속은 솔직하게 못하겠고 그리고 뭐 핸드폰 스마트폰도 이제 그 E2G 폰으로 바꿔주고 했거든요. 그랬더니 지금은 또 엄마폰 갖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한 거 앉아 있더라고요. 네? 소윤이가 방송을 한다고요? 예예. 예. 액체 괴물 그거 그걸 계속 쪼물락거리는 거예요. 한 시간 동안 그 유튜브 실시간 틀어. 홍보는 아니고 뭐 구독자 해봤자 지금 42명 그 댓글이 계속 올라오면 지가 MC 보고 이제 계속 대답을 해주고 얘기해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어떤 놈은 또 만나자 사귀자 그런 댓글도 올라오고 모르니까 예 네, 그러더라고요.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아버님?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뭐가 안 좋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댓글 좀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. 뭐 놈 그렇게 욕도 하고 아니, 아버지 너무 무덤덤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아니, 지금 애가 아버지 보고 11시간, 8시간, 그리고 욕, 내 새끼가 잘못되는데 당장이라도 아버님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. 끊어야지, 아버지가. 예.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. 거짓말을. 못 지킬 걸 내가 지켜줄게. 그런 말 하면 전 그게 더 나쁜 거 같거든요. 아, 거짓말을 하긴 싫다, 예. 아이한테. 예, 예. 아니, 그러니까. 아, 이때쯤이면 자제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자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? 잡으면 이제 끝을 봐야 되니까. 그러면 자 한번 물어볼게 우리 저 소윤이한테 소윤아 네. 너가 게임이 이렇게 중독된 거 혹시 아빠의 영향이 있니? 심심해서 한 거고 그 다들 언니도 공부해야 되니까 안 놀아주고 아빠도 게임하니까 안 놀아주고 엄마도 집안이라고 밥 차리고 하느라 안 놀아주고 이러니까 게임하게 되는 거야. 아니 진짜 근데 안 놀아줘서 진짜 미안한 게 미안한데 이게 지금 제가 고1이잖아요? 그래서 지금 여유가 있어 버리면은 놀러 가거나 뭐 한참 열심히 해야 될 때긴 네. 하죠. 그럼 소연아 아빠 엄마가 잘 놀아주면 게임 안 할 거예요? 네. 네. 진짜? 오. 진짜? 오.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게? 그 아버님이 문제인 거네요. 아니, 되게 똑똑한 게 그러니까, 아빠가 관둘 사람이 아니라는 아니니까. 걸 알고 한번 잡으면 못 논다는 걸 그러니까. 알고 소연이는 아버님 딸이 아빠가 놀아주면 게임 안 할 거래요. 아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못 지킬 걸 알기 때문에 약속을 못 하겠더라고. 그러면 아니 아빠잖아요. 또 아버지가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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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력이라는 걸 해볼 수 있잖아요. 좀 많이 줄여본다든가 시간을 애랑 놀 시간을 좀 할애해주고 솔직하게 말해서 재미가 없어요 얘랑. 아, 수진이 나랑 놀고 우리가 재미로 놀는 게 진짜 솔직하신 거예요. 아, 진짜 솔직해. 게임하는 거가 아니야, 아니, 자기가 나 애랑 너무 재밌어서 우와 오늘도 재밌어 애랑 놀아야지. 사실 이런 분명 얼마나 있어요. 아, 얘는 좀 집요해서
똑같은 게임을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똑같이 하는데 저는 환장하겠어요. 저는 계속 새로운 걸 원하는데 얘는 똑같은 걸 원하는 거예요. 게임 말고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. 뭐 밖에 나가서 액티브한 거, 야외 활동할 수 있잖아요. 그 뭐 큰 애가 중학교 한 1,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뭐 주말마다 어디 나가고 바람도 쐬고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니까 모든 게 멈춰지더라고요. 얘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걸 찾다 보니까 엑스를 시작을 하게 됐죠. 2년 전부터 친구분이 이렇게 게임만 하시는 거 알고 계셨어요? 아니, 몰랐습니다. 상당히 비교육적인 상황이잖아요. 책을 봐도 모자른데 좀 조금 제가 보기엔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. 우리 둘째는 한 중학교 때부터 게임을 시작한 것 같아요. 소연이는 좀 어리잖아요. 예. 크면 더 힘들다는 거를 좀 빨리 느끼어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소연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게임이 중독된 것보다는 가족들한테 사이에서 좀 약간 외로운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뭐 대화를 제가 집에서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하려고 앞으로 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.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이렇게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춘 성인도 저렇게 말하는데 저 막내한테 네가 자제해야 되지 않겠니? 이건 우리가 너무하지 않아요? 자기 아버지도 어른인데도 난 그러니까 자제 못해요. 나한테도 자신 없어요.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? 가장 아버지. 사랑하는 어른인 아빠가 맞아. 그렇게 나오면 남인 우리가 맞아. 무엇을 얘기할까요? 저도 어렸을 때 똑같았거든요. 오락 정말 많이 하고. 근데 그걸 끊을 수 있었던 계기가 부모님 덕분이었어요. 네, 부모님이 음악,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런데 공연장도 데려가시고 노래방도 같이 데려가시고 다른 데다 눈을 공연장 좋네. 아빠랑 네. 공연 보러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. 그러면서 제가 그 관심사가 음악으로 바뀌면서 오락을 지금 전혀 하지 않습니다. 부모님의 노력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을 것 같아요. 아빠랑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제일 하고 싶은 거? 줄넘기랑 자전거 같은 거. 자전거 같이 타고? 이제 제가 바퀴를 아직 못 댔거든요. 보조바퀴를. 보조바퀴를. 아직 못 댔어요. 사장님인데. 아빠 먼저 자전거부터 알려주세요. 아빠도 자전거 혹시 못 타는 거 아니죠? 저는 예전에 그 오토바이 타고 좀 달렸습니다. 아이고 애한테서 그게 자랑하시는 거 사랑하라. 노는 오빠 탔어요. 아니 중요한 게 언니도 지금 자전거 한번 보조바퀴 못 댔었는데. 나도 못 댔는데. 언니가 아직 보조바퀴 못 했... 자전거 못 타요, 아직? 두발 아직 못 타요. 딸들 자전거를 가르치세요, 아버지, 빨리.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고 놀게. 만약에 아버지께서 게임할 수 있는 돈 5만 원을 주신다면 자전거 타기 중에 두 개 중에 뭐 하고 싶어요? 자전거 타기. 그제. 자전거 타기. 그제. 5만 원은 다 써버리면 다시 되찾을 순 없는데 자전거 타기는 매일매일 할 수 있으니까 100만 원도 전 가지고 싶지 않고 그냥 아빠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냥 아빠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그냥 아빠랑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벌써 말하는데 그러니까 울컥한 울먹울먹하는 게 진짜 그리워서 너무 외로워서 게임을 한다고. 사실 언니가 고민이라고 왔지만 소연이도 너무나 큰 고민이 있었어요, 가슴 속에. 아빠의 사랑을 원하고 있었던 거거든요.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일단은 2시간만 하자. 진짜 제발. 대신 그 시간, 대신? 제가 그 게임하는 시간 동안은 옆에서 잔소리 안 해주고 그 시간은 좀 존중해줬으면. 그러면 아버지 해주면. 그렇게 단호한 거 조건을 붙일 것 같으면 얼마 할 건데? 한 시간만 해, 하루에. 딱 하루에 한 시간. 딱 하루에 한 시간. 진짜? 네. 진짜? 그럼 아빠도 한 시간 안 돼. 너도 한 시간. 공약! 네. 공약! 네. 멋있다. 태준씨부터 표 받겠습니다. 고민이다. 고민입니다. 네.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. 고민이 아니라고. 고민이 아니다. 네.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. 네. 한 시간만 딱 컴퓨터 쓰면 저절로 꺼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. 그걸 설치해서 아빠랑 같이 진짜 딱 한 시간 하루에 하는 것만. 자, 이 상황이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.
자, 5, 4, 3, 2, 1. 너희들 결혼하기 전까지 훌륭한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. 오, 멋있어. 사랑해. 예. 우리 동생, 동현 언니 고마운 언니한테 한마디 할까요? 게임 안 할 수 있도록 고쳐주도록 사연 보내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한 시간만 하도록 내가 엄청 좋은 말만 쓴다고 좋은 말만 쓸 거예요. 나타야 이거 위기의 소녀 자 몇 편지 보여주세요. 아 저 소녀가 위기였어. 예. 84. 자,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한종 프로듀서가 우승을 차지합니다. 질문이나 고민원 선물 드릴게요. 축하합니다.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